최초! 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와! 정신부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독한 승리 꼴통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네. 128회입니다. 128회. 야, 이렇게 128회. 오늘도 역시 2015년 마지막 녹화한 날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꼴통쇼 128회까지 또 열심히 네.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대화를 통해서 욕을 통해서 욕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욕 테라피스트 총각내 이영세입니다. 우! 반갑습니다. 우! 와우. 네. 아. 야.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욕이 무슨 치료가 되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욕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아. 욕을 하는 사람 첫 번째 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욕을 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공자가 길을 걷는데 어떤 놈이 길 한가운데 똥을 싸더래요. 제자 세 명이랑 길을 걷는데 싹 피해 가시더래요. 좀 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또 수습에서 똥을 싸시더래요. 그래서 그 놈을 불러서 정말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시더래요. 뒤에 걷던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스승님, 왜 한가운데서 똥을 싸는 얘기에 뭐라고 하지 않고 저렇게 양심적인 얘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저 한가운데 똥을 싸놓으면 막대문 놈은 가르쳐서 될 놈이 아니다. 하지만 저 놈은 가르치면 되는 놈이다. 마찬가지. 욕도요. 아무한테 하면 절대 안 되고 변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면 도움이 되고 치료제가 돼요. 근데 변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 욕해봐 소용이 없고요. 욕도 막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체형에 따라. 체질에 따라.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에 따라 오케이. 욕을 틀리게 합니다. 그럼 소양인들은 욕을 했을 때 뭘 주시죠? 소양인들은 네. 욕 막 하고 나서 밥만 사주면 돼요. 아, 그럼 풀어줘요. 이렇게 싹 잊어버려요. 소음인들은 욕하기 전에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가 왜 욕을 하려고 먹는지. 하는지. 그다음에 네가 욕을 먹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납득이 돼야 애들이 성공하는 그렇죠. 애들이구나. 왜냐하면 이 소음인이 뒤끝이 엄청 세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일 괜찮은 친구가 누구냐면 태음인. 태음인. 이 새끼 제가 욕 먹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계속 먹고 있어요. 네. 재밌어요. 그럼요. 계속 좀 더 해주세요. 그런 얘기 좋아요. 형. 네, 이런 애들이 태음인. 태양인은 만나기 거의 어려워요. 전체 네. 인구의 0.1%도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친구를 사귈 때 누구 사귀냐? 소음인이 좋아요. 태양인은 얘는 우유부단해. 사람은 좋아. 근데 남자로서의 깊은 매력은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더 잘 챙기고 살겠다면 태음이랑 결혼하시고요. 아, 내가 얘한테 뭔가 존경받고 뭔가 배워야겠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태음인. 아니 소음인. 소음인. 예. 근데 뒤끝 있고 소심하고 항상 피곤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소음인. 괜찮은 남자가 소양인. 아셨죠? 자, 오늘은 태양인 빼고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꼴통 시리즈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네. 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128회 네. 우리 4시 33분 그리고 러쉬 그리고 준호 헤어에서 저희를 위해서 제작비를 후원해주고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대자동차 6개월째 밀고 있죠. 6개월째 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강의 갔다 왔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답이 없네요. 네. 네. 아무래도 내년엔 외제차로 가더라고요. BMW로 있습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S25시 그렇게 네. 외쳐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편의점은 CU. CU. 안 되면 CU로 가면 CU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CU 이렇게 네. 바로 가야죠. 네. 저희는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128회 오늘 2015년 마지막 공개 녹화의 마지막 꼴통 마스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분, 출연해 네.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뵙고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뭐 외국에서도 오시고 또 부산, 대구, 광주 네. 거의 안 오셨어요. 네. 자, 지금 제가 서울에서 오셨어요. 방금 네. 교보문고 네. 모바일 베스트셀러 순위 지금 32위에 올라가 있는.
인문학 습관의 저자 우리 인재 양성서 인큐의 윤소정 마스터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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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 한번 주세요. 박수 한 번.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우리 윤소정 대표님의 인기는 정말 저희가 처음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식지가 않네요. 오늘 윤소정 대표님 잘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처음 봤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좋습니다. 매력에 빠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난리 네. 날 겁니다. 자, 요즘 근황 어떠세요, 우리? 아, 요즘은 또 늘 그렇듯이 이제 교육 열심히 하고 살고 있고요. 네. 요즘에 책 내서 또 열심히 네. 활동할까 하다가 또 다시 제 교육업으로 돌아온 그런 네.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인큐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인큐베이팅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인큐로 줄이고 나서 또 출연이기 때문에 어떤 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저희 인큐는 이제 교육하고 있는 교육업체고요. 저희는 이제 모든 사람들 안에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까지 한 220개의 네.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금까지 총 1만 명이 참여한 대한민국의 교육문화를 이끌어가는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우! 네. 네. 그러면 만 명을 교육시켰고요. 네. 대한민국의 인재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인재가 아니다. 어떤 게 진짜 인재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해진 틀에 박힌 뭐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어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재였다면 이제는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매력적인 오답인 정말 네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재라고 생각해요. 매력적인? 오답. 아, 오답. 매력적인 오답. 근데 이게 요즘에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K-pop 스타 보시나요? 네. 근데 그 전 K-pop 스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되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다 뽑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노래 잘하는 사람 다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 네, 그렇죠. 자기만의 느낌이 있는 사람만 다 붙였는데 그게 저는 옛날에 그 슈퍼스타 K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되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했거든요. 네, 그렇죠. 실력 좋은 사람. 네. 근데 이제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간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재로 부상하고 있는 게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시나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런 네. 인재를 이렇게 우리가 잘 자기가 스스로 못 찾아내서 찾아내려고 이제 그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도움을 줄 때 첫 번째 하는 미션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첫 번째 하는 미션은 그분들이 하시는 미션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미션이에요. 네? 우리가 네, 저희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몫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언정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으면 그 얘기는 빵점짜리 조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큐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건 믿음 있는 그리고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첫 번째 예. 미션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변하는 되겠지만 사실 저는 다 변화된다고 사실 믿지는 않지만 네. 여기서 이제 방송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 다 변할 수 있다라고 왜냐면 꿈과 희망을 줘야죠.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지만 변화가 좀 빨리 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늦게 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변화가 빨리 되신 분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똥줄 타는 상황에 계신 거죠. 똥줄, 치질 걸린 네. 사람들. 야 정말 네. 오늘 똥이라는 게 뭘 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오늘 똥 패밀리들 다 모여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똥줄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말 간절하고 긴박한 정말, 사람? 간절하고 긴박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가장 변화가 빠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아시는 많은 어른분들이 특히 부모님분들이 네. 자식들을 너무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받아요. 네. 돈을 싸들고 온다고 해도 네. 안 받아요. 왜냐면 자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친구를 보냈을 때 변화를 일으키긴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머님이 들으셔라. 그래서 엄마가 더 급박한 네. 거다. 어머님이 듣고 변하면 그걸 보고 자식들이 변하는 거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똥줄 타시는 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19살짜리, 29살짜리, 39살짜리, 49살짜리 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 연세 되신 분들이 한 번에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와, 9살들끼리 네. 모여서 네. 그것도 되게 재밌네요. 9살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분이 가장 많이 변했을까요?
열아홉. 모두가 알듯이 당연히 열아홉이죠. 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모든 거를 들었을 때 약간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처럼 네. 믿을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거예요. 열아홉은 네.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로 스물아홉이고 네. 내년에 이제 서른이 돼요. 어. 많은 분들이 20대가 부럽지 않냐, 네. 바로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뭔데? 네. 나이를 먹을수록 네. 이런 쇼에 와서도 무슨 얘기를 들으면 아, 저거 내가 해왔는데 정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는 아는 게 많아짐으로써 걸러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열아홉은 그냥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신적인 눈으로 다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투철할 수 있는 남의 네.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야기하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총각리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교육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제가 질문을 친구들한테 던졌어요. 야, 내가 오늘 이런 이런 회장님을 만났는데 198억짜리 집이 있다더라. 너는 198억 있다면 뭘 하겠니? 했더니 저희 건물 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198억 있다면 유치원을 지겠다. 명품 유치원을 지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전부 다 내가 데려다가 숙박을 시켜주고 최고의 선생님과 최고의 시설에서 그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만 교육을 하는 기간을 만들어서 맞아.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들이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대빵은 그래서 안 돼요.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난 그래서 안 되지. 맨날 쓸데없는 생각만 해서. 그게 쓸데없는 생각. 전 사실 그렇게 그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죠. 요즘 맨날 유치원 얘기하거든요. 네. 진짜. 교육은 아이들이 백지일 때 교육이 그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48세, 아니 49세를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표님. 전문가시니까. 아니면 그게 좀 그러면. 아니, 버릴까요? 아까, 그냥? 아니, 그거 아니고 아까 네. 그 엄마들을 먼저 교육시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렇던 엄마가 이렇게 변하더라가 어떻게 변하시더라? 많이 변하세요. 그러니까 네. 어떤 엄마들이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 제일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제일 좋은 게 네. 이거는 저희 서 커리큘럼인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뭐가 있냐면 안대를 씌워요. 안대를 씌운 다음에 네. 이걸 만져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분은 당연히 나 눈을 감고 만지면 뭐라고 네. 하시겠어요? 물이요. 네. 물. 알고 있잖아요. 어유. 네. 백산수. 근데 이거 네. 물이요. 근데 분명히 되게 여기 핵심 키는 뭐냐면 눈을 감았는데도 이걸 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틀에 갇혀 있는 거죠. 보지 않았는데 네. 분명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만져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많은 것도 이걸 보고서는 굉장히 뭐 이거 갖고 뭐 꾸불럭꾸불럭거리는 뭐든지 네.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차르기라 얘기할 수도 네.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 보고 만진다. 안 보고 만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은 눈을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보고 있는 틀이 있다는 걸 인지를 네.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건 내가 어떠한 틀에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예. 뭐 그 재밌는 일상생활의 예시로 뭐가 있냐면 누가 나한테 와서 누군가의 욕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얘기를 맨날 하고 있네요. 스스로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욕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상담했었던 한 친구 같은 네. 경우에는 저 친구가 되게 열등감이 있어서 보기 싫다고 그냥 싸웠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열등감은 그 친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인 거죠. 내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저 친구가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49살의 어머니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지금 내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불만은 분명히 나에 대한 불만일 거고 아이에 대해서 이건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나에 대한 기준일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시키는 작업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강요할 수 없는 거고 스스로 깨우쳐 나가시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더니 아이가 처음 거짓말했을 때 너 거짓말했어 혼내면 안 된대요. 그렇죠. 와 훌륭한 상상력을 거짓말의 네. 시작이 상상력의 시작이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혼내는 순간 아이가 되게 저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 거짓말했어 이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맞아요. 우리 성민이가 상상력이 이제 생겼구나.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학교 갈 때 주의산만 하다가 엄청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이 2 더하기 3은 5 알았지? 그러면 야 8도 될 수 있지 왜 그래 나와 이 새끼야 라고 그때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지금은 야, 너 그때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사물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성자들이 가장 하는 훈련 중에 어려운 훈련이 뭐냐면 모른다에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만져볼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어때? 아니까? 야, 저 새끼 알아, 내가. 저 새끼 나쁜 새끼야. 맞아. 욕 더럽게 하고, 이 새끼 나쁜 새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른다. 아셨죠? 하여튼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가 꼴통쇼라는 쇼도 오늘 이런 게 있는지는 처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 우! 그 우리나라 요즘에 교육계를 보시면 네. 정말 어떤 면이 제일 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세요? 교육계보다는 네. 제가 요즘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열정페이 문제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는 성인교육을 오래 시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욕도 많이 받아서 우리 남편이 싫어할 텐데 네. 괜찮아요. 열정페이 네, 여기 네, 있는데 뭐 걱정 있어요. 네.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이 교육학을 배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비밀이 아니라 첫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16만 원 받으면서 했거든요. 네. 16만 원 받으면서 한양생어 강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열정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열정페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좋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데나 좋은 기업들에서 인턴을 더 이상 안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금 인사 담당자들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으세요? 그때 다 경력직을 원하는 거죠. 네. 경험이 있는 친구들. 그렇죠. 경력직. 근데 이 경험 있는 친구들 경력직이 되려면 뭐 인턴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경험을 할 만한 네. 꼬리들이 있어야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좋은 기업의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다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친구가 네. 뭐 한 달에 150만 원을 주면 그만큼의 역할을 못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좀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다 알바를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그 정도의 역할을.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그런 간극들, 기업은 경력직을 원하고 스타트업 기업이나 뭐 좋은 회사들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바를 써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쌓으려고 돈을 써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채워줘야 될 것인가가 청년 교육자로서 갖게 되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펙은 엄청 높아지는데 경험할 거리들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사실 시작은 본질은 기성세대 잘못이에요. 맞아요. 기성세대들이 야, 뭘 배우려면 대가를 치르고 배워야 돼. 이게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데 이 엄마들이 교육받지 않고 아빠들이 교육받지 않으니까 어때? 네. 야, 너 내가 힘들게 대학까지 보냈는데 왜 네가 가서 그렇게 이용당해? 너 왜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장님한테 제가 딱 한 마디가 뭐냐면 회장님, 제가 회장님 밑에서 5년 동안 기사하겠습니다. 어제 저 들었습니다. 네, 월급 안 받고 5년 동안 기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딱 웃더니 그 옆에 이제 다른 분이 야, 네가 그래서 회장님이 유일하게 너한테 이거 배워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새로운 거 뭔가 배울 때는 내가 돈을 내고 사실 배워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정보까지 알려주고 본인이 30년, 40년 동안 가졌던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는데 거기다 돈을 주세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를 채용하기 되게 네. 겁내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저 어제 옆에서 정말 들었거든요. 5년 동안 제가 기사해서 그걸 배워보겠다. 그러길래 저는 옆에서 바로 그럼 총각된 제가 경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옆에서 네. 옆에서 주워먹는 놈이 하나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게 문제. 하여튼 우리 그런 경우의 가장 기본은 우리 아이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그래도 같이 키우고 네. 같이 소중했는데 그럼요. 요즘은 우리 아이만이에요. 우리 아이만. 그래서 학교에서 싸움을 나고 나면 아이들끼리 화해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사실 화해하면서 많이 배우고 화해하면서 아이들이 관계를 배우고 더 깊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부모들이 단절시켜버려요. 저는 그래서, 예. 법적으로 아줌마들끼리 못 모이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이른 아침에 카페에 못 모이게 예. 하는 그런
특히 여자들 아줌마들끼리 모이지 마세요. 제가 꼴통쇼 오셔서 모이면 제가 해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아셨죠? 네. 오늘도 그 어머니가 오셔서 했던 네. 얘기인데 자 그럼 그 얘기 어떤 네. 얘기예요? 자 근데 잠시 후에 2부에 한번 지금 무슨 얘기한다 그랬는데 네. 여러분 이것도 안 들으시면 또 서운하시잖아요. 네. 그죠? 잠시 후 2부에 이어서 들을게요.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와우.